안녕하세요. 노 아이디어. 이번에 두 번째 사연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. 이름 생년월일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그래서 심장병으로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고 예전에 태어나고 나서 한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살 겨울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얼굴 주변을 좀 거칠게 다뤘더니 얼굴 피부가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거칠게 다른 굉장히 뭐야?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0년 넘게 쭉 이제 일상생활에 좀 지장 있는 삶을 좀 많이 살았습니다. 한마디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저는 화장하는 법도 34살이 돼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대체 왜 내 것도 못 챙기는 삶을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고 또 타인은 뭣도 모르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각색을 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데 나와 타인 사이에는 영원히 해결책은 없을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. 어릴 때 심장병 수술을 하고 당신이 명이 짧은 것 같아. 명이 짧은 명을 이어간 거지. 운이 좋으니까 살은 거야. 근데 20살 때 어떤 트라우마에 얼굴이 완전히 뭐 본인이 여자는 또 피부가 관건이고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이 피부에서 한몫 먹고 들어간다는데 그 자신감인데 미모에 대한 근데 여자가 얼굴이 다 뒤집어지니까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쭉쭉 얘기를 사연을 들으면서 좀 적어봤는데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로 못하고 예민성, 성격에 조금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내 거에 소외감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예민한 거야. 우리 씨가 예민한 건데 본인이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울려야 되는데 외모적인 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없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좀 히스테리 아닌 히스테리가 좀 일상생활에 나오다 보니까 왜곡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자가 되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점점 회피하는 게 생길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자신감을 못 갖다 보면 앞으로 조금 21세기에 현대 여성으로서는 조금 힘든 삶을 살지 않겠어? 선생님도 이 지금 사연을 보고 우리 학생한테 제일 관건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선생님한테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봐요. 첫째는 조금 본인 좋아하는 어찌됐든 외모적인 거를 누가 나를 보고 판단하고 내 얼굴이 문둥이병이면 어때? 내가 정신이 문둥이가 아닌데, 그치?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삶에 좀 본인이 갖고 살려고 하면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거에 젖어서 빠지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활동적인 거. 왜냐면 사주로 보면 윤달에 태어났거든. 네가 6월생이면 일주에 네가 팥살이 깨지는 게 있어. 이런 사람들은 병마가 따르고 이혼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조금 구설수를 좀 당할 수 있고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조금 자기 독선적인 게 조금 성격에 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. 이제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니까 피부는 선생님 얼굴을 지금 안 봐서 그런데 많이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
본인이 더 외모적인 건 조금 자신을 잃은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적인 거를 더 가지고 요즘 의학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뭐 또 민간요법도 있으니까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차츰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네가 너무 예민하다는 걸 선생님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 예민성을 성격에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반템포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너의 취미생활을 좀 갖고 30대 고비를 조금 넘기고 나면 40대에 가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일적으로도 뭔가를 조금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타인의 의식을 많이 가지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주어진 데 맡은 바 의식하지 말고 너무 외향적인 거 의식하지 말고 40줄에 네가 개똥밭에 굴러도 네가 먹을 전 입을 전 쓸 전 있을 수 있으니까 40줄에 가서 뭔가를 조금 한다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조금 그동안에 못했던 걸 좀 준비를 몇 년 동안 해놓으면 또 사주에 조금 말로 벌어먹는 직업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. 네가 리더십도 있고 똑똑한 데가 조금 야무진 데가 이거 묻어 나오거든. 38 정도에 가면 좋은 귀인자가 조금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40줄에 가서는 좀 안정되게 살 것 같고 네가 50대에 이 조금 건강을 조금 잃을 수 있거든. 그때 또 한 번에 또 아플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몸 관리, 체력 관리 이런 거를 준비 탄탄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34년을 살아온 것보다는 또 34년을 준비하면서 가면서 네가 힘들었던 거 못했던 거를 좀 후반타에 들어가면서 좀 채워가는 걸로 보이거든. 좀 더 조금 활기 있게 토끼가 6월생이니까 널판지에 뛰어나는 것처럼 좀 윙윙했으면 좋겠어. 아셨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